안녕하세요. 예술문제원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나무가 아니고 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제사밥 같이 이렇게 지금 화분 받침에 흙을 모아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분재 용토라는 거예요. 그 제일 처음에 이 분재 용토를 어떤 걸 쓰느냐,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분재 용토는 나무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은 굳이 나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왜 여기에다가 놓고 설명을 하느냐. 이건 이 흙들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가 어떤 목적으로 나무를 키운다라고 그럴 때 그 목적에 맞게 흙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흙은 이른바 마사토다라고 그래요. 일부에서는 섭비래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나라 김해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한 트럭씩 가져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 종류가 나와요. 여기는 지금 두 종류만 놔뒀는데, 이것은 가는 마사라고 그러고, 이건 중간 마사라고 그러고, 대마사는 좀 큽니다. 근데 그건 잘 안 써요. 어디에다 쓰느냐? 소나무 분갈이 할 때 제일 밑바닥에다 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용토는 바로 마사토입니다. 우리나라 고유흙이죠. 이 옛날 분들은 이 마사토를 가지고 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마사토만을 썼기 때문에 분재는 마사토로 하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저곡토니 녹소토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유식한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마사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결을 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카메라 가까이 보셔가지고 이 흙들 한번 좀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자, 이건 가는 마사죠. 입자가 쌀알 정도 됩니다. 예, 가는 마사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 중간 마사예요. 입자가 콩알만 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화강암이 풍화가 돼가지고 이 잘게 부서진 것을 두번 정도 이 채로, 이 뭐랄까, 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치는 과정을 거쳐서 입자를 선별을 해가지고, 이 가는 마사는 보통 이 분홍색 끈으로 묶어가지고 출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마사는 보통 하얀색 끈으로 묶어서 출하가 됩니다. 그리고 봉투는 다 재활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남의 뭐 케미칼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추하라가 되고, 그다음 유통 과정을 보면은 이것이 제가 김해에서 이걸 받을 때 마사 반값, 온단비 반값 그래요. 무겁거든요. 요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용토가 바로 이 마사토인데, 이 마사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마사토는 일단 무겁습니다. 무게로 보면은 다 돌가루라 무거워요. 그 다음에 돌가루라, 이게 모래하고 어떻게 다르냐? 모래는 이 뭐라 그럴까, 약한 부분들이 다 깎여 나가지고 석영질로 단단한 부분만 남은 거에 비해서 얘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부스러집니다. 겨울철 지나가면서 부스러져요. 그래서 요 흙들은 분해서 쓸때 거기서 몇년 지나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부스러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중간 마사하고 이 가는 마사가 있는데, 이 중간 마사는, 우리나라 이 마사토 특징은 물을 잘안 품어요. 원래는 우리나라 흙 중에서는 물을 굉장히 잘 품는 흙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체적인 용토에 비해서는 물을 잘못 품습니다. 그래서
옛날 화분들 보면 화분이 굉장히 깊고 크게 썼죠. 이유는 물을 충분히 품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물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큰 분일 경우에 이제 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흙들은 소재를 배양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산채를 했거나 밭에서 캐어 올릴 때 이 소재를 배양할 때 이 흙들을 쓰는데 이 흙들을 쓰게 되면은 대개 뿌리 발달이 잘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가 또 있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마사 간용으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잘 처음에는 이 우리 분재원 시작할 때는 진짜 저 청렴하게 한다고 이 마사를 전부 채로 쳐서 물로 씻어서 썼어요. 지금도 근데 엉뚱하게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옷뒤를 가니까 그게 씻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아,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서 이 정정을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마사에는 황토 성분이 표피에 다 입혀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이 나무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은 마사는 나무를 잘 못 키워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흙을 쓰면은 그 가루가 잔가루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로 쳐서 쓴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물을 줄 때 화분을 갖다가 망치로 플라스틱 망치로 또닥또닥 해가지고 좀 흘려보내야 돼요. 어쨌든 이 소재 배양하는 데는 이 마사토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이 마사토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흙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이죠.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거니까. 마사는 대개 지하, 지표에서, 그러니까 땅 위에서 약 1m 정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균, 그러니까 균이 없는 것, 유기질 성분이 전혀 없는 것, 즉 거름 성분이 없는 흙, 이걸 갖다가 채취해갖고 하기 때문에 이 흙 자체에는 무기질 거름은 있지만 무기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P라든가 K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암석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유기질 거름, 나무를 실질적으로 엽록소를 만들고 이런 데는 이 거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해가지고 뿌리가 잘려도 이 깨끗한 흙을 써줘야 뿌리 잘린 면을 통해서 병균이 침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마사토 소개해 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같은 굳기, 그러니까 마사토하고 비슷한 굳기로서 여러분한테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흙이 저곡토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흙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수입한 거거든요. 좀 단가가 비쌉니다. 자, 가까이 와서 한번 흙 한번 보시죠. 이 저곡토는 지금 보니까 붉은색도 아닌데 붉은색이다라고 사기를 쳐놨죠. 근데 요게 한번 볼까요? 진짜 붉은색으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여기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금방 변합니다. 마사토는 이렇게 물을 줘도 색깔이 변하지를 않아요. 근데 저곡토는 이렇게 금방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물기가 있는지 없는지. 자, 물을 금방 줬는데 이쪽은 지금 물기가 좀 더 남아있는데 이쪽은 금방 없어져 버렸죠. 이만큼 물 흡수율이 아주 뛰어난 흙이에요. 그래서 분재 용토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흙이 바로 이 저곡토입니다. 자, 이 가는 저곡토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충분한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라가는 면적이 줄어드는 게 금방 보일 거예요. 자,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자, 금방 그 사이에 이렇게 또 물을 전부 흡수를 해버렸죠. 그 분재를 키울 때는 흙이 물을 잘 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아주 적합한 흙인데 이 흙은 결점을 갖고 있어요. 뭐냐? 이 흙이 잘 부스러진다라는 거죠. 이건 단단한 경질이네요. 이렇게 제가 손가락으로
이 엄청난 손가락 힘으로 이렇게 부서뜨렸는데, 요게 일반 흙하고 다른 점은 요게 잘 안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흙 입자 자체가 굉장히 굵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흙은 물을 잘 품기 때문에 주로 소품에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요 주로 낙엽수, 그 다음에 꽃이 피거나 열매가 여는, 그러니까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들을 심을 때 요 저곡토를 사용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겨울에 이게 추워져가지고 녹았다가 얼었다, 녹았다가 얼었다 하면은 얘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흙을 많이 못 써요. 저희가 좀 춥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흙을 쓰지 않고 이제 마사하고 휴가토를 섞어서 쓰는데, 어쨌든 그런데 예솔에서도 이 흙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바로 이 취목소사를 대항할 때는 이 흙을 씁니다. 부서지더라도 물을 잘 품기 때문에. 그리고 마사토는 겨울을 지나면은 잔뿌리들이 다 얼어 죽어요. 근데 저곡토에서는 잔뿌리들이 이 마사토보다도 훨씬 많이 살아남습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저곡토가 딱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생각해낸 것 하나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는데 그 나무에 맞는 분 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조금 작고 어떤 때는 조금 크고, 그럴 때딱뭘 하면 되느냐? 바닥에다가 이 저곡토 중간 자리를 밑에 배수층에다가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위에를 갖다가 이제 일반 흙을 사용해도 되고 저곡토도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을 잘 품는 성질을 갖다가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흙은 일본에서 수입이 되는데, 옛날에는 쓰면은 여기에서 나무뿌리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뿌리가 뭐좀 깊게 파고 들어간 것이 이제 그랬는가 보죠. 근데 최근에는 이게 전부 고온으로 소독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균, 이거 역시도 균도 없고, 그 다음에 흙 자체에 특별한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도 역시 추가로 거름을 줘야만이 나무를 생육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가장 폭넓게 사용하는 이 흙인데, 이 위에 이제 여러분들 요새 뭐 동생산에, 후지산에 뭐 해가지고 일본에서 좀 상당히 고가에 팔리는 흙들을 막 이렇게 쓰시고 그러는데, 제 경험으로는 굳이 그렇게 비싼 흙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요 흙에다가 거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그 화산석, 이것도 역시 화산석이고, 일본에서 나오는 흙들은 대개 화산석이에요. 그 화산석인데 그 성분들이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무에 특별히 좋다, 나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흙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저곡토, 이상 저곡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곡토보다는 훨씬 적게 사용하는데, 예솔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흙. 그게 바로 휴가토죠. 이 휴가토는 이른바 난석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난석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것 역시 일본에서 나온 화산토입니다. 가까이 와서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는 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이유가 뭔 거니? 찬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잘안 된다 해가지고 요 흙을 갖다가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 흙은 아주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저곡토나 이 녹소, 뭐라 그럴까, 마사토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그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 날아갑니다. 이 정도로 가벼워요. 거기다 대고 물도 굉장히 잘 품어요. 빠스라지지를 않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제가 애용하는 흙이 바로 이 휴가토입니다. 근데 저보다 전주에 있는 한 분재원 원장은 철쭉도 이곳 전용으로 키웁니다. 소나무도 이곳 전용으로 키우는 사람도 봤어요. 가볍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물을 줄 때는 물을 품으면 가벼운데 물이 좀 어느 정도 마른 오후에는 들면 가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고 그러면은 요 찬성분을 갖고 있어서 뿌리 발달을 억제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에이,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1년 계절이 이 기온이 똑같은 곳이다라고 그러면 걱정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뭐가 있느냐? 이른바 열대야가 형성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그때 나무들 성장이 멈춥니다. 더우니까 멈추는 거죠. 근데 이 찬성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향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요. 써봤으니까. 그래서 이 흙은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일단은 가볍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도 잘 품고 빠스러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겨울토보다도 훨씬 싸요. 근데 집에서 물을 줄 때 이게 가벼워서 물이 둥둥 위로 뜹니다. 위로 떠요. 그러니까 그 흙을 갖다가 완벽하게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뜰 걸 감안해서 채우든가 그 위에 마사를 살짝 덮어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사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마사하고 이제 요 마사죠? 요 마사를 작년까지는 요거 두 개에 요거 하나 비율로 섞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거 하나에 요거 하나 비율로 섞으려고 그래요. 일단 물을 좀 더 잘 품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배송 과정에서 좀 가벼워지라고 가격 차이도 크게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예솔불 기준으로 해서 요거도고 요것의 가격은 약 곱빼기 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섞어서 쓰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나무니까 마사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무게를 위해서 요게 또 필요하고 그렇게 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용토는 철쭉 전용토, 바로 이 녹소토입니다. 일본 녹소시에서 생산된다라고 그러죠. 요 흙은 아주 가벼워요. 일단 가볍고요. 그 다음에 물을 기가 막히게 잘 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흙을요, 멋모르고 맨손으로 가지고 좀 작업을 하잖아요. 손이 아주 거칠어져요. 이게 산성으로. 약산성을 띠거든요. 근데 피부에 맞는 약산성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강산성 같아요. 손이 아주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이 흙을 쓸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해야 돼요. 고양이가 지금 왔는데 지금 자기도 좀 촬영해달라고 지금 자꾸 바깥에서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쭉을 마사를 이용해서 분갈이를 할 경우에는 물이 잘 빠진다라고 그랬죠. 물 품는 성질이 이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나무가 꼭대기 수간부에서부터 점차 말라 내려가는 일이 허다해져요. 철쭉은 뿌리를 보면은 솜털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줄기 수피가 얇기 때문에 물을 품는 성질이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몸 자체에 물탱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항상 흙에 물이 있어가지고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철쭉은 급속도로 세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철쭉을 쓸 때는 이 마사토가 아니고 저흙토를 쓰기는 써도 돼요. 근데 저흙토 아니고
pH 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산성을 좋아하니까 이 산성 흙이 포함되어 있는 녹소토를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 중간 흙은 바닥에다 깔고, 그 다음에 요 바닥에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해서 하는데, 직접 분갈이 할 때 이제 그건 과정은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흙들을 알아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철쭉 분갈이 할 때는 녹소토를 쓴다. 그 다음에 보통 제가 사용하는 비율을 보면은 요게 한 포 되면은 요게 두 포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가까이 한번 와서 이거 한번 보죠. 물을 주면은 물 색깔이 어떻게, 흙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짙은 녹색으로 변하죠. 노란색으로. 제가 생명이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색을 착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그리고 이 흙은 물을 아주 잘 품는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커피를 지금 마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커피 마시고 싶지요? 좀 참으세요. 저녁에 잠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상 이렇게 용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해드렸죠. 마사토, 그 다음에 저곡토, 그 다음에 슈가토, 그 다음에 이제 녹소토까지. 이 흙을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째, 소나무를 쓸 때는 마사하고 슈가토만 섞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굳이 저곡토를 쓸 경우에는 소나무가 엄청 부대끼게 돼요. 왜 그러는 거니? 소나무는 뿌리가 마른 상태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산 등성이 같은 데에서 소나무가 큰단 말이에요. 계곡에 물기 많은 데는 소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소나무 뿌리가 바로 이 균근이다라고 하는 이 송이버섯 친구인 그 버섯 포자균하고 공생을 해요. 근데 이 균근이 습기에 아주 약하거든요. 습기에 아주 약하면은 요게 번식을 못하죠. 물기가 많으면. 근데 저곡토는 물을 잘 품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것은 마사토예요. 근데 마사토가 자꾸 부서져가지고 이 돌과 돌, 즉 이 흙과 흙 사이의 간격을 공극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공극을 점차 메꿔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사토에다 심어놓고 오래되면은 이 과습이 돼버립니다. 물이 빠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슈가토하고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최소한 그걸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게도 가벼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소재를 배양할 때도 고급토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소재 이렇게 배양해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 슈가토하고 그 다음에 마사토를 섞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노화실을 가져오셨다고 그렇게 하길래 그러면서 저한테 이 선생님이 먼저 와서 가장 좋은 것 먼저 뽑아가십시오 해서 총알 같이 뛰어갔죠. 그래가지고 나무를 갔다고 했는데 그때 나무 일부분이 이상하게 죽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다음에 그분한테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거든요. 가가지고는 아, 내 나무 몇 주 죽었는데 보상해주지?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뭐라고 하니? 저기 있으니까 마음대로 골라가요. 가봤죠. 저는 그때 한 20% 정도가 그렇게 고사를 했는데 이분은 100% 고사를 했어요. 죽은 나무니까 마음 놓고 골라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 어찌된 얘기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상하게 죽대?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소사 같은 경우는 아무 흙이나 써도 잘 살거든요. 근데 그런 나무들은 이게 좀 스쿠스.
연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부분 휴가를 갖다가 휴가토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심은 것은 20% 정도만 고사를 했는데 마사만 심었을 경우는 100% 고사해 버리더라는 거죠. 물론 그분 특수한 경우일 수 있어요. 그분이 낚시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때 낚시 다니느라고 물 빼먹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흙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이 없습니다. 자, 이상 분재 용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는데 올해 분갈이시 꼭 기억해 두셨다가 꼭, 적재적소에 여러분한테 맞는 흙 골라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흙이요? 가까운 원예 용품점이나 분재원이나 또는 뭐 하여튼 꽃집에 가도 놓고 팔더라고요. 그리고 야생화 하시는 분들 있죠. 야생화 하시는 분들은 저흙토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인장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육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마사토 쓰시면 됩니다. 이 다육이한테 저흙토 쓰면은 취약인 거 아시죠? 왜 그러는지?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